구로시장에 왔습니다. 남구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입구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시장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걷게 되는 길 주변은 패션 상가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한산한 골목이네요. 주로 옷가게들이 많이 있고 신발이나 이불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좀 더 가다 보면 남구로시장 안내가 보이는데요. 다녀보니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은 경계가 애매했습니다. 패션시장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식자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품목들이 시끌벅적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정교움과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장길입니다. 고기나 과일 등 식료품을 파는 코너들이 가장 많습니다. 구로시장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 간판이나 메뉴 안내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장 밖으로 이어진 골목도 걸어보겠습니다. 평일 늦은 오후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호떡집도 있습니다. 벽화도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구로시장 근처에는 전보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근처 주택가 골목을 다녀보겠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안내가 인상적입니다.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남구로시장 동현문입니다. 시장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판매되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해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예쁜 색깔의 국수가 있습니다. 구로시장의 아이콘인 칠공주 떡볶이입니다. 구로시장 고추기름 거리 안내가 있네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인 주차장입니다. 식당 메뉴판이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시장 영프라자 입구입니다.
참 좋은 곳에 잘 오셨습니다. 과일을 그린 벽화네요. 전통 떡골목 안내가 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는 떡집들이 있습니다. 근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에는 구로 꿈나무 극장이 함께 있습니다. 건물 앞으로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구로 4동 공동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앞에 있는 시장 입구입니다. 다시 시장길을 잠시 걷다가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